자, 먼저 좌익수를 추신수 선수 자리로 좀 예상을 해봤고요. 중견수는 최지훈 선수, 그리고 우익수는 한유섬 선수, 옛날 한동민 선수죠. 또 그리고 김성현 선수와 최주환 선수의 키스톤 콤비를 예상해봤고, 3루와 1루는 뭐 최정 선수와 로맥 선수, 그리고 지명타자는 고종욱 선수, 안방마님은 이재원 선수입니다. 자, 예상 타순입니다. 1번을 최지훈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2번 타자로 나설 걸로 예상을 해봤고요. 최정, 로맥, 최주환의 클린업 트리오에 한유섬 선수가 6번을 받쳐주고 그 뒤를 고종욱, 이재원, 김성현 선수가 나설 걸로 예상해봤습니다. 자, 일단 폰트와 류익희 새로운 원투 펀치를 합류시켰습니다. 또 작년 시즌 활약했던 박종훈 선수와 문승원 선수가 3, 4선발을 맡게 되고, 5선발은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이건욱, 정수민, 김정빈, 오원석 선수가 경합을 벌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불펜입니다. 불펜은 서진용 선수가 마무리를 맡겠고요. 또 하재훈 선수가 부상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마무리 자리에 와서 불펜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좌완 세덤의 김태훈을 비롯해서 사인앤트레이드로 합류하게 된 베테랑 김상수 선수까지 불펜진이 작년보다 훨씬 더 두터워진 느낌입니다.